안녕하세요. 먹방송 3화를 맡은 현경입니다. 저희 먹방송 3화에서 만들어 먹을 건 바로 불닭 리조또인데요. 그럼 바로 만들러 가볼까요? 출발! 네, 불닭 리조또의 준비물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메인 메뉴가 되는 불닭볶음면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피자치즈. 원래는 치즈를 슬라이스랑 피자치즈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치즈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슬라이스 치즈는 뺐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호에 맞춰서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삼각김밥. 삼각김밥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맛으로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준비물이 이렇게 세 개로 아주 간단합니다. 네, 첫 번째는 먼저 이 불닭볶음면을 뜯어서 네, 여기 있는 이 일단 후레이크랑 액상 스프는 따로 빼주시고요. 이 면을 부숴줘야 돼요. 자, 한번 부숴볼게요. 여기다가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요. 호잇! 부숴볼게요. 괜찮아? 이렇게. 네, 두 번째는 이 부셔놓은 불닭을 여기 통에 넣어주시고요. 잘 넣어줍니다. 이제 이 위에다가 삼각김밥을 한번 올려볼게요. 삼각김밥을 올려주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보이시나요? 올라간 거? 이 위에다가 이제 불닭 소스를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. 네,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로는 뜨거운 물 200ml를 부어주고 올게요. 네 번째로는 뜨거운 물을 부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로 3분 돌리고 오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 이 돌려진 삼각김밥을 먹기 좋게 부셔주시고요. 이렇게 잘 섞여졌죠? 그리고 이 위에다가 피자치즈를 올려주겠습니다. 원래는 슬라이스 치즈까지 같이 올려야 되는데 저는 느끼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치즈를 하나만 넣어줄게요.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치즈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치즈를 올린 걸 다시 전자레인지에 2분 동안 돌리고 올게요.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린 불닭 위에 후레이크를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. 짠! 네, 그럼 이제 완성된 불닭 리조또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뜨거운데요? 하나도 안 매워요. 이게 불닭을 만들었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치즈도 들어가고 삼각김밥도 들어가니까 맛이 다 중화가 돼가지고 약간 불닭 좀 매운맛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치즈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. 왜냐면 저도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근데 하나도 안 매워요. 약간 딱 먹기 좋은 정도의 매콤함?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이런 거. 너무 뜨거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. 나 이렇게 먹을 때 먹었어. 네, 먹방송 3화. 제가 오늘 불닭 리조또를 한번 먹어봤는데요. 일단 5점 만점에 제가 생각한 별점은 한 3.5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왜냐면 이 불닭 리조또의 장단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만들기가 너무 편해요. 일단 준비물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구하기도 쉽고 그냥 금방금방 만들어서 배고플 때 이제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.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뜨거워요, 여러분. 그래서 먹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맛이 뭔가 엄청 매콤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느끼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 애매해요, 맛이. 그래서 막 뭔가 좀 이렇게 자극적인 맛이나 편의점 맛을 생각하고 먹기에는 조금 아쉬운 맛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의 오늘 불닭 리조또 이렇게 감상평은 이 정도고요. 저희 다음화에서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